안녕하세요, 쫑이새입니다. 오늘은 가족사랑 편지를 만들어 봤어요. 아이스크림 모양의 귀여운 표정이 있는 그런 편지예요. 먼저 분홍색 딸기 아이스크림, 뒤에는 아빠 사랑해요, 또 엄마 고맙습니다. 초코 아이스크림 뒤에는 언니 고마워, 동생아 사랑해, 이렇게 써서 아이스크림 사랑의 편지를 만들었어요. 뚜껑에도 하트를 접어서 예쁘게 꾸며 볼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양면 색종이 4장, 갈색과 분홍색 종이 2장, 빨간색 종이 1장, 살구색 색종이 1/2 장, 풀과 펜과 가위가 필요해요. 먼저 상자를 접어 보도록 할게요. 아래면 상자는 색깔이 이 무늬가 보이게, 윗면은 노란색이 나오도록 접을 거예요. 아랫면을 먼저 접을게요. 아랫면은 세모를 접어 주세요. 펴고 반대편 세모를 접어 주세요. 그리고 편 다음에 중심에 맞춰서 방석 접기를 접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한 장을 더 접어 주세요. 그런 다음 펼쳐 주세요. 펼쳐서 요 끝선이 이쪽 끝까지 이렇게 만나도록 붙여 줄 거예요. 풀로 여기 끝부분부터 풀칠을 해줄게요. 첫 번째 만나는 요 접었던 꼭지점과 선을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옆에 아래 윗면을 또 붙여주세요. 윗면도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중심선 맞춰서 문접기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요선 맞춰서 X표로 양쪽 다 접어주도록 할게요. 세모선을 맞춰서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X표를 접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세워주세요. 그런 다음 요 옆면 접은 선 모아서 이렇게 접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선 모아서 접고 안으로 넣어주세요. 옆선을 한 번씩 이렇게 선대로 잡아주세요. 요원도 풀칠을 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랫상자가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뚜껑을 접어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이 나오도록 세모를 접어 주세요. 한 다음에 반대쪽 세모를 또 접어 주세요.
뚜껑이 아랫상자보다 조금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보다 조금 띄워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네모를 접는데 역시 조금 띄워서 접어주도록 할게요. 네면을 다 조금 띄워서 접어주도록 해요. 한 장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그런 다음 펼쳐주세요. 아랫면 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접은 선 거기에 이렇게 만나도록 붙여줄 거예요. 만나도록 이렇게 붙이를 해주고 첫 번째 선 무늬가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지요? 접은 선을 보시고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선이 맞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세모 부분을 붙여줄게요. 반대쪽도 세모 부분을 붙여줄게요. 그런 다음 아까 접어놓은 선을 한 번 더 접어줄게요. 조금 띄우고 이렇게 접어주셔야 되지요. 아까 선 조금 띄워서 접었기 때문에 그 선대로 접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접은 선 세로선이 있어요. 그 세로선까지 접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로선 여기도 중심에서 하나 첫 번째 있고 여기 두 번째 세로선이 있어요. 거기 선까지 접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조금 띄워서 접어지게 돼요. 그만큼 크기가 커지겠지요. 펴서 세워주고 선을 맞추고 집어넣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요 부분은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이 부분은 붙여주세요. 그리고 옆면을 한 번씩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뚜껑을 씌워줄게요. 그러면 뚜껑에 딱 맞게 되겠지요. 그 다음엔 여기에 넣을 아이스크림 막대에 접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홍과 갈색 색종이로 딸기 아이스크림과 초코 아이스크림을 접어보는 거예요. 그 모양을 접을 건데 크기를 먼저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네모를 접고 이 모양을 잘라주세요. 요게 두 개, 또 갈색도 두 장이 필요해요. 갈색 두 개, 핑크색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넣을 거예요. 그러면 두 장을 접은 다음에 잘라주세요. 이렇게 4등분을 잘랐어요. 네 개를 8장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보도록 할게요. 세모를 접어주세요. 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으면 아이스크림 접기가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까지 양쪽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또 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접어줄게요. 세모, 아이스크림 접기 접고
중심까지 맞춰서 접어줍니다.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8장을 다 접었어요. 다음에는 요 남은 또 한 장씩의 색종이로 요거는 접어서 오려줄 거예요. 네모를 접고 한 번 더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물결 모양으로 오려주세요. 가운데 중심에서 이렇게 물결무늬 머리 모양처럼 생긴 이렇게 물결무늬, 또 하나는 이렇게 갈색도 마찬가지로 네모 접고 한 번을 더 접은 다음에 오려줄게요. 이제 붙여 보도록 할게요. 분홍색에는 갈색 머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고 이쪽 머리를 붙여 줄게요. 하고 뒤로 돌려서 여기는 세모를 붙여 주시고 이 부분을 넘겨서 이렇게 붙여 주세요. 반 잘라서 양 두 개를 마주 보고 쓰면 돼요. 이렇게 붙여 주시고 또 하나도 마찬가지로 풀칠해서 붙여 주시고 뒤로 넘겨서 세모 붙여 주시고 요 머리 밑에 붙일게요. 다른 것도 다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다 접었어요. 그 다음에는 살구색 종이로 손잡이를 만들게요.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도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잘라주세요. 이렇게 네 장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손잡이는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펴고 한쪽만 네모를 접어주세요. 반대쪽은 끝선까지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풀로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한쪽 면만 동그랗게 잘라주세요. 네 개를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손잡이 네 개를 다 접었어요. 그러면 아까 접어놓은 거랑 이 손잡이를 끼워서 만들어 볼게요. 한쪽 풀을 칠해서 이 안으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 풀칠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마주보고 붙여주세요. 그리고 요 끝과 요 끝 부분을 조금만 잘라주세요. 동그랗게. 이렇게 모두 다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네 개를 완성을 했어요. 빨간색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줍니다. 그리고 펴서 반대쪽으로 접어 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잘라 주세요. 이렇게 네 장으로 잘랐어요. 이 중에서 한 장만 여기 앞에 리본을 쓰고 나머지 중에 또 한 장은 뚜껑에다 장식할 걸 접을게요. 먼저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펜으로 리본 모양을 그려주세요. 또 한 번을 더 접고 하나를 더 잘라 줄게요. 모양을 그려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오리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오렸어요. 그 다음에는 앞뒤에 리본을 하나씩 붙여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개를 다 붙였어요. 그 다음엔 펜으로 얼굴 표정과 글씨를 써주도록 할게요. 뒤에다가는 엄마에게 먼저 쓸게요. 고맙습니다. 내 가족에게 줄 아이스크림 막대 모양의 표정 편지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뚜껑에 하트를 접을 거예요. 이거 하나를 접어서 붙이셔도 되고 4분의 1로 잘라서 써도 되겠어요. 자, 네모를 접고요. 반대편 네모를 접어주세요. 이거와 하나 더 하나, 이거는 내가 하트는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장을 다 접어서 세 개를 해도 되고 두 개를 해도 되고 하나를 해도 되겠어요. 요 선대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하트를 접을게요. 다 같은 방법으로 접으시면 돼요. 세모를 접고 편 다음에 반대편 세모 그리고 다시 펴고 가운데 중심까지 하나 접으시고 끝까지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중심선 맞춰서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끝에 선을 조금씩만 접어주세요. 그러면 예쁜 하트가 완성이 됐지요. 하트를 접었어요. 그럼 하트를 뚜껑에 붙여 볼게요. 요 네 개는 가운데 모아서 붙이고 또 두 개는 양쪽에 붙일게요. 자, 가운데 하나 붙이고 두 개는 옆에다가 붙여줄게요.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게 있으면 가운데 하나 붙여주셔도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가족 사랑 편지가 완성이 됐어요. 친구들도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또 언니나 동생에게,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 접어서 편지를 써서 가족사랑 표현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 할게요. 안녕.